뭐 특정 직종, 뭐 특정 직무, 뭐 이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맥을 사용하는 사용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좀더 편하게 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맥을 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맥을 쓰고 있고 집에서도 쓰고 있고 들고 다닐 때도 맥북을 항상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은 꼭 쓴다. 좀 그런 앱들이 좀몇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 네 개만 딱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앱들은 뭐 특정 직종, 뭐 특정 직무, 뭐 이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맥을 사용하는 사용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좀더 편하게 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냅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추천드립니다. 스냅이 같은 경우는 원하는 영역을 선택해가지고 캡처를 할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데 뭐 기본적으로 맥에 뭐 영역 선택해가지고 캡처하는 거다 있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캡처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캡처를 해가지고 그 캡처했던 그 영역에 화면을 그대로 유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캡처한 화면을 왔다 갔다 이동해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볼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고 뭐 투명도까지 설정해가지고 뭐 내가 뒤에 있는 화면이랑 좀 같이 겹쳐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보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좀 옆에 끼어놔야 될 때, 그런데 창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막 계속 화면을 전환하면서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화면 캡처를 해놓고 뭐 크기를 좀 조그맣게 줄여놓고 구석에 박아놓고 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유용하게 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단축키 같은 경우도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Shift 커맨드 2번을 누르게 되면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역을 선택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최상위 화면으로 캡처 화면이 뜨게 되고 이것을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낙서도 그 안에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낙서한 뒤에 뭐 공유도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좀 쉽게 쉽게 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간에 뭐 사진 공유할 때 보시게 되면 복사 붙여넣기로 좀 이동을 하잖아요. 스냅피도 똑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한테 사진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캡처 화면을 좀 공유해야 될때 진짜 손쉽게 아예 파일 탐색기조차 파인더조차 키지 않고 스냅피만 가지고 저는 캡처 화면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사용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한 사람은 없다라고 제가 지인들한테 그렇게 항상 꼭 설치하라고 추천해주는 앱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켓퓨어라는 앱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카페인이라는 앱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앱스토어에서 내려가게 되면서 다른 대체 앱을 찾아보다가 로켓퓨어라는 앱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앱 같은 경우는 앱을 실행하고 그 모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잠자기 모드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특히 뭐 회사에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발표를 할때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다 보면 화면이 갑자기 잠자기 모드가 들어가가지고 뭐 당황스러운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다운로드 같은 경우 용량 큰 것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 잠자기 모드가 활성화되면서 다운로드 되던 게 멈췄을 때좀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다른 앱은 설치 안 하더라도 저는 뭐 포맷을 하고 나면 꼭이 앱부터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뭐 사용을 하면서 맥을 사용하면서 뭐 다른 업무랑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모드를 활성화 시켜놓으면 잠자기 모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편리하게 네,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특히 TV에 연결해가지고 뭐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할때 잠자기 모드 들어가가지고 맨날 살려주는 좀 그런 자기 자신을 보신 적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꿀 애플리케이션이니까 꼭 설치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비스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유료여가지고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할 때, 업데이트 할때 항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무비스트 같은 경우는 단돈 5,900원이면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 놓으시고 계속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비스트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냐면 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볼때 다운팟이나 뭐 옛날 같은 경우는 곰플레이어 같은 거좀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그런데 맥에서는 무비스트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오랫동안 맥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영상을 볼때 대부분 무비스트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을 처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좀 영상 볼 만한 게
여러 가지 그냥 코덱들 상관없이 영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무비스트는 가장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코덱들이 지원을 하고 업데이트 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보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좀덜 받고 영상을 좀 편안하게 볼수 있는 네,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뭐 단축키들이 되게 어색하지 않다 보니까 재생을 할때뭐 스페이스 가지고 하고 뭐 최대화면 같은 경우는 엔터로 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는 플레이어 애플리케이션을 찾는다라고 하면 뭐 다른 거볼것 없이 그냥 무비스트 결제해서 쓰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추천드리는 것은 업무할 때좀 그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뭐 PPT를 만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디자인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IT 쪽 관련 있으신 분들은 이거 좀 다운받아 놓으시면 좀 유용하게 업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앱 이름이 10 앱이라 그래가지고 네, 욕하는 10이 아니라 SIP 네, 그 앱입니다. 이앱 같은 경우는 켜져만 있으면 내가 보는 화면에 어떤 화면이든지 색상 추출이 가능한 앱입니다. 뭐 PPT를 할때 좀, 아, 이 색깔은 좀 이쁠 것 같은데? 그러는데 그 색깔이 무슨 색인지 모를 때. 근데 화면은 있고. 그럴 때이 앱을 이용하면 색깔만 딱 추출해가지고 그 16진수의 색상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앱이 없이 색상 추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화면을 캡처를 하고 뭐 포토샵 같은 경우가 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앱으로 불러와가지고 스포이드를 찍어가지고 어떤 색상인지 보고 그 다음에 뭐 PPT에 적용을 하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는데 이 앱을 사용을 하면 간단하게 색상 추출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색상 추출할 때뭐 클릭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단축키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커맨드, 옵션, 그리고 P를 누르게 되면 바로 색상 추출이 가능한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 어떤 색상이든지 갖고 와가지고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되게 괜찮은 앱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무료로 잠깐 풀렸을 때 그때 다운로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금액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미리 구입을 해놓으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금액을 보니까 10.9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까지 올랐더라고요. 제가 처음 해봤을 때 정말 몇 달러 안 했던 애플리케이션이었거든요. 뭐저 같은 경우는 공짜로 받았었지만.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금액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이런 앱들 좀 필요로 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지금 뭐 구입하셔서 쓰셔도 전혀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짧게 필수 맥 애플리케이션 4종 세트, 네, 그렇게 한번 알아봤고, 이 다운로드 링크, 그다음 뭐 관련 정보 같은 경우는 밑에 뭐 설명란이나 댓글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뭐 자세하게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서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 유용했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올리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